전 하나밖에 없어요. 이게 둘째 날에 온 거예요. 첫날 그렇게 밥을 많이 해 먹였는데 아무도 안 쏘네. 속상했지. 아, 근데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속상할 것 같긴 해. 근데 뭐 다음 날 이거 받고 마음이 괜찮아졌어요. 내용은 솔직히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지만 오늘 보고 조금 더 알고 싶어졌어요. 저도 알고 싶어요. 저도 은주님일 것 같아요. 저는 당연히 누나가 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그러길 바랬어요. 누나란 걸 바로 알았고 되게 힘이 됐어요. 그랬습니다. 전 끝. 사람들 앞에서. 나 이 둘이는 진짜 예쁜 것 같아. 진짜로 그쵸?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. 몇 장이야? 와, 와, 세상이나 받았어. 첫째 날 두 개 받았어요, 제가. 네. 그거 불편해라. 뭉이랑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. 저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비록 제가 외적인 이상형은 아니어도 내적인 이상형은 맞는 것 같아요.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. 이거는 제가 진우 씨라고 생각합니다. 1번은 접니다. 보기 좋았다고? 그럼 2번 누구야? 2번 너무 궁금해. 2번이 뭐였지? 그 막 외적인 이상형은 아니야. 하지만 내적인 이상형은 자기 같다고. 마루 씨네, 마루 씨. 저 맞아요. 저였어. 약간 꽝촉 아니에요? 꽝촉. 네, 꽝촉. 나 잘못 생각했나 봐. 완전 다 틀렸어. 그리고 마지막 날. 이제 나이 알았으니까 좀 더 편하게 대해볼게요. 연상을 선호한다는 누나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. 내일 더 대화해봤으면 좋겠다. 아, 누나 얘기하구나. 이렇게 썼다고? 둘째 날도 좋아해요. 누나 내 여자니까 한번 불러라. 안 되겠다. 되게 진심이 담긴 내용이. 얼굴이 빨개졌거든. 얼굴이 빨개졌거든. 아, 어디 숨고 싶다. 너무 부끄러운데?